평화로운 1990년대 하이하이, 내 이름은 소닉은 손흥민이냐고? 뭐래? 소니 몰라? 가전제품의 왕! 워크맨 임마! 걸어가면서 음악 들을 수 있잖아 임마. 장성규 아니고. 아 진짜 님덜, 닛폰의 기술력 쓰고 이다메. 세월이 흘러 격동의 2000년대 소니는 최고입니다. 소니는 이렇게 돈 잘 버는데 한턱 안 쏘니? 아씨, 슬슬 우리도 쟤랑 기술력으로 해볼만한데 브랜드 파워가 너무 세서 시장 점유율을 못 뺏어오겠네. 야, 근데 너 나중에 애플한테도 브랜드 파워 발린다? 넌 맨날 치냐? 야, 넌 애플이 신경도 안 쓰는 쩔이 되니까 깝치지마. 쥐무룩. 루저들. 야야, 니들은 나 좀 보고 본받아라. 브랜드 파워가 되니까네 막 인도에 재고품 갖다 팔아도 잘 팔리잖아. 하여튼 외놈 새끼 존나 맘에 안 들어. 왜 재고품도 잘 팔리는 거냐고. 인도에 재고를 판다고? 야, 그럼 우리가 인도 시장 한번 뚫어볼까? 나마스테, 나마스테. 철진한 재고품 소니 TV와는 질적으로 다른 최신형 TV 팔아요. 뭐? 일본 애들이 떠리 상품을 갖다 판다고? 아, 아니 소니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고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와씨, 우리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보네. 에이, 걔들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섬나라 애들이 인성 파탄인 거 우리도 님들도 다 잘 알잖아요. 영국, 일본, 세계 쓰레기 쇠끼들. 뭐? 영국이랑 비슷한 쇠끼들이라고? 얘들아, 우리처럼 섬놈들 때문에 분단의 아픔을 가진 기업의 제품을 사자. 삼성과 LG가 소니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위해 인도에서 혐오 마케팅을 암암리에 펼쳤다는 썰이 있다. 어디까지나 썰일 뿐이다. 단지 요 시점대를 기준으로 일본에 대한 인도 내 여론이 꽤나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이래서 국가 규모의 범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좆번놈들 업보 터졌죠. 야 소니야, 이 소리 들려? 응? 뭔 소리? 니들 개소리? 누구 회사 인도 시장 점유율 떨어지는 소리. 뿌이뿌이뿌이. 이렇게 인도 시장에서 소니 제품이 참패를 당하면서 21세기 글로벌 가전제품의 흐름이 삼성, LG로 넘어오는 단초를 제공한다.